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정말 좋은 날이네요. 우리 쾌하라님이 쾌하게 달려와가지고 질문 하나 주셨는데, 살면서 보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트라우마 이런 이야기를 한대. 이게 뭐냐면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이 단어를 바꿔서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을 바꿔보세요. 왜냐하면 이걸 여러분이 간직하고 여기다가 집착을 하게 되면 자기한테는 고정이 된 관념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다. 이렇게 살짝 바꿔놓으면 내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네 이러면 이거는 아니지. 왜? 잘 보시라고. 모든 생명체는 이 고정관념도 생명체예요. 글씨도 생명체고. 이제 이런 걸 뜻분석을 하면 공부 차원이 높아져서 일체가 다 생명체로 보세요. 그것도 생각이 있는 생명, 의자도 생각이 있는 생명체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모든 생명체는 원하는 게 자유롭기를 원해요. 자유롭기를.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을 고정을 시켜놓고 이 자유를 안 주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이런 생각으로, 아, 이 고정관념도 내가 자유를 줘서 뭐 편안케 해야 되겠다.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뭐 해줘야 되겠다. 해줘야 되겠다. 아. 요렇게 먼저 마음을 한번 딱 먹어야지 여기로서부터 여러분들은 벗어난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고정관념이 혹은 트라우마가 같은 맥락에서 보시라고,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왜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는가? 왜 이걸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가? 왜 편안하게 해줘야 될까? 자기가 해보면 알아요. 예, 첫째 자신이 불편해요. 이거로 인해서 자기가 힘이 들어요. 근데 이게 자기로 안 끝난다는 거죠. 이게 불편하고 힘든 이거를 타인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같이 함께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데도 야, 나 그건 안 먹으니까 나 그 집에 난 안 간다 이러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빼놓고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이 전부 다 99명이 좋아하지만 이 한 명을 위해서 다 양보하고 한 명을 원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데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뭐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다? 이걸 벗어나야 되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해주려면 여러분들이 예.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려놓아라 이런 말을 한다. 내려놓아라. 저는 이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라고 꼭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가 시범을 보여줄게요. 이렇게 한번 하라고 그랬겠어. 심지어 인연 딱 이렇게 해봐라. 인연 딱. 그리고 지금 없네 이렇게 한번 해봐라. 지금은 없네. 예.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게 트라우마 고정관념, 이게 어느 날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사건.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걸 우리는 어느 날 일어난 여거를 지난날, 이렇게 말하고, 이걸 과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난날 일어난 과거니까, 그러면 어때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다 이거야. 이 지금은 없다 요까지 여러분이 생각이 이동이 돼줘야 돼요. 관점 이동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새 출발. 아, 새 출발을. 이렇게 지금 없네 하는 요게 지금 없네.
지금 없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새 출발을 시켜줘. 관점 이동을 시켜줘서. 그럼 지금 없으면 뭐, 지금부터 잘하면 되겠네 하고. 그죠? 새 출발해서, 그럼 지금부터 잘하면 되겠네.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이렇게 관점 이동. 그러면 이렇게 지금부터 잘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어느 날에 일어난 이 사건은 계속 내 속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남아있을 수. 이건 부인하지 않아요.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은, 저는 이걸 심지어 비상상비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소중한 경험이요, 자산이다, 이렇게. 요렇게, 이제, 이렇게 물으면 비상 상비약으로 삼아서 오히려 빛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 그럼 내가 오히려 함께 있어도 소중하게 여기고, 오히려 내가 이 빛나게 써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내가 친구들하고 나쁜 행동을 했어. 그런데 내가 다 커서 보니까, 야, 그런 행동은 정말 하면 안 되고, 그 값을 다 받게 되는 걸 알게 돼서. 그럴 때마다 젊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려. 내가 한창 젊었을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한 적이 있단다. 이러면 이게 뭐야? 금방 그 젊은이가 자기하고 공감이 돼. 어, 이분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지금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여기에 갑상선 암이 뭐 2015년 또 큰 게 있었다. 이걸 엄청 우라먹고 있거든요. 신종사골보다 더 우라먹어. 서있어 뭐 덕분서구를 할 때도 서있어 사람도 안 걸렸다면 내가 맨날 팔아먹어. 이거 암 걸. 이렇게. 소중한 자산으로 가지고 그런 상해 처해짐과 처해져서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공감할 때 나도 그랬다 하면서 늘 비상상배로 꺼내서 쓰면서 그걸 내가 어떻게 극복했노라 하면 경험을 따라서 해보고 싶어 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트라우마도 내한테 소중한 인연이고, 이 소중한 인연을 나의 자산으로 삼아서 오히려 이걸 비상상비약으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요긴하게, 나도 한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다 딛고 일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밝게, 이렇게 신나게 잘 산다고. 이게 다 내가 덕분석을 만나서 스승님께 공부하면서 내가 이만큼 관점을 이동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성장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고마웠습니다. 그죠? 또 요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단어를 바꾸라고. 트라우마를 하면 느낌이 좀 안 좋아요. 지나간 사건을 간직하고 그걸 뭐 집착까지 하게 있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한 고정을 생각으로 짓고 있다. 고정관념이라고 단어를 탁 바꾸는 순간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으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게 된다고. 왜? 순환이 안 됨으로써. 그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바라니까 자꾸 신호가 오는 거야. 나 자유롭게 해달라 이거. 나 해탈시켜 달라 이거. 나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신호가 오니까 나는 힘드는 거죠. 그럴 때 예, 이렇게 손뼉을 한번 탁 치면서 지금 없네. 이미 지나간 일이라 지금부터 내가 새 출발해서 잘하면 되겠구나 하고 한 발 탁 내딛고, 그럼 지나간 일이 내가 올 때마다 이걸 내가 소중하게 자산으로 삼아서 이런 일을 처해 있는 친구들이나 뭐 어린이 후배든 누가 만나면 함께 공감하면서 나누면서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 좋은 재료로 사용하자. 그래서 오히려 내 빛나게 사용해 줄게. 잘 있어. 옆에 토크도 있어. 뭐 이렇게 네, 하시면 되지 않나. 어떻게 도움이 됐어요? 네.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